아, 그거는 이거고. 흑형. 형. 그리고 얘는 빌려주다예요. 빌리다는 말하고 실행아 다 틀려서 지금 이따 새끼 근데 분사도 착륙하다. 그래. 착륙하다. 그래. 랜드가 착륙하다야. 시에 랜드마크 건설. 아, 그 랜드마크는 다르고 찐따야. 거기 랜드마크에 그 랜드는 땅이고.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아, 다시 뭐라고? 랜드가 동사로 뭐라고? 착륙하다. 쉽지. 왜?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거라고 그래. Take off라고 그러죠? Taking off 하고 그다음에 착륙할 때는 landing 이렇게 한다. 귀엽다. 뭐래 저 찐따 새끼 아저씨. 누가 자, 알았어? 그래서 랜드가 뭐라 착륙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륙하는 거 어디야? 뭐 이렇게 이거 어디 도착하다 이런 거지. 자, 강조가 보통 뭐야? 어디 어디에 이렇게 착륙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어디야? 첫 번째 박자에. 그죠? 그러니까 강조가 첫 번째 박자에. 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 해석했어. 그러면 잘 봐. ing냐, pp냐? 뭐예요? ing죠. 왜 ing죠? 뭐라고? 자동사니까. 맞아. 이해됐어? ing이고 이 랜드가 착륙하다. 착륙하다는 지가 착륙하는 거잖아, 맞지? 대상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자동사 V야. 그래. 얘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없어도 된다. 목적어 없어도 말이 되고 지가 자동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돼. 됐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냐 타냐 어떻게 알아? 해석해. 외울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 외우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알지? 동사가 자동사도 되면서 한 동사인데 자타 다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알았어? 그냥 그때그때 해석. 거기에 맞는 그걸 하는 거야. 알지? 근데 이거는 100% 타는 없어요. 얘는 그냥 타는 거야.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 되잖아. 착륙하다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알지? 네. 빨리 하라고. 잠깐 쉴 때는 잠깐 쉬고 싶으면 쉬고.